곧 다음 달에 있을 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재보궐선거, 보궐선거가 지금 네. 사실 옛날 같았으면 뭐 물론 서울구청 한 구청도 되게 웬만한 지방 소도시 이상이었던 급의 그 주민들 입장에 보면 큰 선거일 수도 있지만 그 주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랬었는데 네, 중요한 선거고 되게 하여튼 그 지역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그 지역에 장을 뽑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 있습니다만 하여튼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전체 큰 선거판에서의 어떤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구청장이랑 재보궐선거가 어떤 이제 지금 뉴스를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처리되지 않을 사안이지만 이번에 이 11일이죠. 지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엄청난 그빅 이벤트가 됐어요. 정치였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정치 전국 상황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그 대표의 단식과 지금의 대통령 그 여야 간 이런 그이 대치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전반적인 전국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물론 앞으로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제대로 된 어떤 선거라고 하면 그냥 그뭐 강서구라는 서울시 강서구라는 어떤 특정 지역의 주민의 어떤 의견을 반영된 그런 자치단체장 한 거지만 그가 갖는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의미를. 예.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렇죠. 누가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게 의정부 들어서서 상식 밖의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네.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구청장직을 상실하고 그러니까요. 3개월도 안 돼서 사면 복권을 시켜줬단 말이죠. 와,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출마하라는 이야기인데 네.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원인을 그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공천을 안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맞습니다. 언제죠? 3주 전인가요? 2주 전 주말을 거치면서 네. 180도 분위기가 바뀌어 바뀌었죠. 180도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네. 느닷없이. 그건 대통령의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오더, 용산의 오더 없이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당 운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리놓고 그러니까 공천도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공천자도 사실상 그 원인 제공했던 김태우를 사실상 대통령이 공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심판 선거가 돼버린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된 거고요. 단순한 일꾼을 뽑는 선거의 의미를 더 넘어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실정에 대한 심판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여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런 선거가 된 거죠. 아마 이게 이번 게 되게 몰상식한 행태라서 아마 그 대통령이나 용산이나 또는 국민의힘은 크게 낭패를 볼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일부 뭐 이제 막각 시작이 돼서 일부 뭐 여론 강서구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일단 진교훈 후보,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좀더 오차범위 밖에서 좀어좀더 위에 있는 걸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앞으로 좀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대통령이 완전히 다 전국구 선거로 그냥 키워버린 형국이 됐죠.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전국 상황 포함해가지고 내년 총선까지도 예, 영향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예. 네. 뭐 이게 이제 정치 평론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뭐 그렇습니다만 평론가처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민주당의 구성원이니까. 예. 네. 근데 어쨌든 이번 강서 보궐선거는 민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가 될 것이고 이 네. 확인된 민심은 다음번 총선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몰상식하고 무도한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네. 아마 크게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아까 그게 저기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게 상식입니다. 네. 아마 우리 그 강서 구민들, 주민들, 시민들이 아마 잘 판단하셔서 그런 최소한의 어떤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특히 그 수도권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예비 후보자들 또는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 민감할 것 같아요. 되게. 아주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심정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 확인 사살을 받아야 되지?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렇지 않아도 네. 내년 총선이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왜 그 염려와 걱정에 확인 사살까지 받아야 되나? 네, 특히 수도권과 서울 네. 준비하신 분들은 네. 네, 제가 또 일부 어떤 다른 어떤 프로그램 그 거기 이제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여당 쪽에 네. 뛰는 후보자들 반응을 보니까 그런 게 읽히더라고요. 네. 우리 국민들을 너무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만 지금 오늘 오후 내일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예. 같고요. 최근에 국방부 장관,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 지금 3개 부처 장관 지금 뭐 소폭 단행한다고 예. 예, 오늘 지금 저 화면에 지금 예. 진행되는 보고 계시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뭐 멘트도 좋고 아니면 지금 현재 지금 뭐 인사 관련해서 아 신장관부터 뭐 지금 할 말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경제 얘기도 해야 되니까 딱 여의하게 예. 인사만 갖고도 하루 내내 할 수 그렇죠 이게 좀 근데 이제 저분 하면 사라졌네 예. 그 이균용 대법원장 예. 후보자는 뭐 지금 오전에도 잠깐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은 뭐 감출 게 많은가 봐요 일단 자료를 뭐 안 내요 이러저런 핑계를 대고 안 낸다고 해요 그리고 뭐 저 재산신고 누락 이 재산신고 누락은 과거에 본인이 재판관으로 그 안성시장인가 재산신고 누락 재판이 소송이 붙어 송사가 네, 네. 붙었을 때 네. 시장직 박탈하는 형을 선고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리고 금액이 무슨 그걸 자기는 잠깐 이번에 알았다 깜빡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10억이에요. 10억 정도를 깜빡하거나 그러니까요. 10억 재산을 모르거나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네. 뭐 다른 의혹들도 많이 있는데 네. 법원 내에 왜 그 직장 동료는 동료들이 가장 잘 평가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법원 내에서도 이미 뭐 B급 네, 평가가 그렇게 C급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B급 C급 이렇게 평가가 되신 분이고 그게 이제 증명되는 것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4년간 8번의 다면 평가, 법원장급 이상의 다면 평가에서 계속 최하위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구성원들에 의해서 평가가 내려지신 분인데, 근데 왜 그런 분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을 했느냐? 역시 대통령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서울법대 1년 후배의 친구의 친구. 자기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의 친구. 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정말 참. 예, 그다음에 그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야 이거 후보자라고 참 하기에도 참 민망스러운데 5.16은 뭐 위대한 혁명이고 12.12는 뭐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두환 신군부가 그렇습니다. 예, 뭐 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5.16도 쿠데타, 12.12도 쿠데타 이렇게 딱. 다 판명이 났잖아요. 됐고 이미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이런 쿠데타를 어떻게 보면은 옹호하고 뭐 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쿠데타가 또 일어나도 된다? 더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인데 네. 물론 뭐 군 정이긴 하지만 네. 아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을 그리고 그 유튜브나 뭐 태극기 그 집회에 나가가지고 하신 말씀 들어봐요. 네. 아유, 뭐 여기서 참아, 뭐 우리 저 보고 계신 분들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네, 저희 화면에 2019년 7월, 예, 7월에 예. 저기 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뭐 물론 국회의원은 다양한 분들이 어떤 다양한 성향에 또 내지는 어떤 자신의 어떤 철학, 물론 100% 저희는 뭐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쳐더라도.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국무위원이고 공직자로서 과연 이분이 이런 상식에 이런 생각과 수준을 갖고 있는 분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와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세계 12 뭐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13위권의 경제 대국에 네. 1인당 국민소득 아 그것도 또 떨어졌는데 네. 3만 5천 불까지 갔다가 또 떨어졌는데 네. 어쨌든 3만 불이 넘는 그리고 5천만이 넘는 이런 큰 대한민국의 또 선진국가 이제 진입을 했던 이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쿠데타를 옹호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나치를 옹호하면 그런 사람들이 국무위원이 된다, 장관이 된다 상상이 되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구테타를 옹호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유인천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분은 그때 MB 때 이미 장관을 15년 전에 했는데 지금 그때 그 뭡니까 블랙리스트에 네. 관련돼 있다라는 게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네.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네. 그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시 임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해도 된다. 네. 내 편 아니면.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만들어도 된다.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줄 쫙 서라. 네. 지금 이런 메시지밖에 더 되냐고요. 맞습니다. 그다음 그게 이제 보니까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임명했던 그때 MB 정부 때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또 실제로 장악을 했던 네. 그 중심에 섰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 장악 또 해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 인사가 이래요. 무슨 뭐 후보 때 30대 장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뭐 이렇게 뭐 맞아요. 허세 부리고. 네. 네. 그랬었죠. 뭐 30대 장관을 근데 15년 전에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재활용하겠다 이런 인사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 또한 네. 국민을 아주 무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그 뭐 어떤 여당 의원이 이야기 잘했더만요. 수사 대상이라고. 수사 대상이요. 김웅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그 수사 대상 맞아요. 네. 그리고 공직에 임명되면은 백지신탁하게 돼 있거든요. 백지신탁을 한다는 것은 그 백지신탁을 받은 기관이 팔 수 있으면 파는 거고요. 안 팔리면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백지신탁 안 팔려갖고 무슨 신우이? 신우이가 거짓말에다가 키핑까지 해놓은 거죠. 파킹을 해놓은 거죠. 파킹. 네. 파킹 해놓은 것도 잘못이고 네. 공직을 최고의 공직을 하려고 하는 분이 거짓말한 것도 잘못이고 맞습니다. 이런 분은 임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뭐 김행 후보가 도스태핑 자리에서 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 선언하시고 뭐 어제는 뭐 40분인가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이런 가짜뉴스라고 자기 당신이 또 큰 소리로 어디 그게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라면서 본인이 한 얘기를 추적해서 다 판명을 한 건데 이렇게 그러면서 밝혀낸 건데 언론 상대로 더 이상의 의혹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여성가족부만 딱 놓고 보면 이분 일성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 이랬잖아요. 네. 아 이분 요즘 여기 후보자들분도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시는 거 모르겠어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 그러면 그 여성가족부의 직원들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부처 해산 아주 드라마틱하게 해산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해체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모시는 장께서 우리 부서를 예. 이제 해체 기관으로 보고 있는 건데. 예. 아니. 모르겠어요. 뭐 해체가 안 되겠지만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까지는 여성가족부에 맡겨진 역할이 많아요. 그럼요. 국정과제가 많아요. 네. 여성정책도 그렇고 가족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청소년정책도 있고 네, 맞습니다. 다문화정책도 있고 네. 많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네. 정권 되기도 전에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해체하겠다. 아이고 해체하러 온 장관 누가 따르겠어요. 자기 아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내 신분은 어떻게 되지? 네. 나는 어느 부처로 가야 되지? 네. 다 머릿속에 그런 생각만 하고 있겠죠.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일은 일대로 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 제대로 어떤 그 좀 국민의 손해입니다. 다 그게 국민 세금과 그 같이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국정 난맥이 오면은요 네. 그 손해는 전부 다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참